자, 여러분은 지금 막 하고 계시는 게 높이를 어떻게 정할지 지금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화분에서는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란 개념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높이가 없는 화분이 뭐가 있어요? 그냥 판분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판. 판분이고 여기 어떻게 해요? 흙이 올라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크겠죠. 그렇죠? 지금 뭐 낮은 분을 원하시면은 벽돌을 어떻게 해요? 한 세 칸만 쌓아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필통을 원하시면은 볼펜 높이만큼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첨상대를 원하시면은 훨씬 높아지겠죠? 벽돌 개수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높이는 알아서 정하세요. 그리고 자, 분재분에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분재분에서 낮은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은 분. 낮은 분은 어떻게 돼요? 높이가, 다리 높이가 있겠죠? 다리 높이가 어떻게 해요? 8에서 1cm. 8mm에서 1cm. 그리고 바닥 두께가 있겠죠? 바닥 두께가 8에서 1cm. 그럼 벌써 이것만 해도 2cm죠? 근데 전체 높이가 3.몇cm 이래요. 그러면 높이가 얼마나 얕은지 아시겠죠? 분재분에서 낮은 분이 2cm 안쪽으로 되는 분도 있어요. 분재분에서 낮게는 그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화분을 낮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화분을 낮게 써요. 그렇죠. 힘든 대신에 식물을 잘 알아야 되니까 물을 자주 줘야겠죠. 그렇죠. 어디 여행도 못 다니고. 예. 필통이구만요. 역시 틀려. 처음 기초할 때부터 뭔가 틀리게 하려고 애쓰셨어요. 자, 이런 분은 마르기 전에 밖에 스폰지 작은 거 있죠? 밖에 스폰지 작은 거. 작은 거, 더 작은 거. 이걸로 해서 물을 꽉 짜가지고 나중에 하면 기뻐서 안 돼요. 마르면 힘들어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그렇죠? 아니 다들 바쁘셔서 그런가 물레 찰 생각들은 한 번도 안 하시네. 내가 분명히 낮은 분을 얘기했는데 벽돌 한 세 칸만 쌓고 예. 잠깐 쉬세요.
자, 이쁘게 됐죠? 동그랗게요. 물을 살짝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물을 발라주세요. 예. 자,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밀고, 밀고 왼손으로 손가락 끝으로 당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손가락을 당기면서 같이 올라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잘하시네. 그렇죠. 그리고 꾹 눌러주세요. 두 손으로. 꾹 눌러서 이쁘게. 모양. 꽉 눌러서 만들고. 그렇죠? 천천히. 예. 다시 한번 가면서 물. 되죠? 원리 아시겠죠? 혼자 해보세요. 밀고 그 손가락으로 당기고. 그렇죠. 어디서 해보셨는데? 네? 어디서 해보셨는데? 아주 좋아요. 지금 이렇게 천천히 올라와서 천천히.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손으로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천 힘 빼. 그 힘 빼야 돼. 다시 해보세요. 자, 끝에 가서는 힘을 쫙 빼셔야 돼요. 이걸 여기다 발라주세요. 여기다. 네. 그리고 이 손가락 끝으로 당겨주세요. 그렇죠. 천천히 그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예. 천천히요. 손가락 끝으로 당겨주세요. 이 끝으로. 네, 이걸로 당기지 말고 끝으로. 손가락 끝으로. 코비 판입점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힘 빼시면서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걸로. 여기를 꽉 눌러주세요. 여기로, 여기. 가운데. 그렇죠. 네. 일단 손을 한번 싹 빼세요. 힘 빼고. 힘 빼고 한번 빼세요. 그렇죠. 네, 그냥 힘 빼세요. 살짝 힘 빼고 놓으세요. 다시 한번 또 해보세요. 이번에 조금 더 얇게 물 바르시고. 아, 여기다 바르세요. 물을 조금 더 발라주시고. 흙을 여기다 바르셔야 돼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는 천천히 좀. 네. 손가락 끝에, 이쪽 손가락 끝에 힘을, 홈을 파세요. 저쪽 손으로 밀면서. 아주 좋아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세요. 아주 좋아요. 홈이 파지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면은 힘을 빼시고 눌러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큰일 났네. 또 제자 하나 또 맞게 생겼네. 또 해보세요. 물 묻히시고. 예? 여기 처음 하셨으면 굉장히 소질이 있으신 거예요. 처음 하셨다면. 손가락 끝에 힘을 주시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천천히 힘 빼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제 요 틀만 가지고 살살 올라오세요. 미끄러지게. 예. 그 끝에서 꾹 눌러주시고 빤듯하게 눌러주세요. 네, 그냥 빤듯하게 누르고 뛰시면 돼요. 또 해보세요. 물 묻히시고 그대로 그냥 묻히세요. 끝. 네, 싹지 마시고. 예, 속도를 조금 높이면 아주 편안하게 이제 올라올 수 있어요. 무조건 끝에서는 힘만 빼시면 돼요. 힘 빼고 딱 중심만 잡고 있으면서 손으로만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뛰세요, 뛰세요. 손 비틀지 말고 그냥 뛰시라고. 좋아요. 또 해보세요. 더 얇게 이제. 아예 물 묻히셔야지.
그대로 물 묻히시고요. 아니, 예, 그대로. 전체 한번 발라주세요, 전체.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힘을 좀 빼셔, 이제. 그대로 물로 맡기시고 살짝 숨기세요. 살살 숨기세요. 네. 아주 잘하시거든요. 어디서 해보셨는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거짓말 같죠? 처음이라는 거. 또 해보세요. 이거 얇지? 털지 마세요. 손가락 끝에 힘 주시고 손가락 끝에 힘 주면 홈이 파이면서 얇아질 거예요. 끼시죠? 좋아요. 천천히 힘 빼시고 힘 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깨끗하게 됐어요. 그냥 빼세요. 그렇죠. 이거를 얇게 갈수록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힘 조절을 하면서 얇게 만들면은 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손가락에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살살 빼서 이거 올라오면 아주 좋아요. 너무 대단하신데. 네? 너무 대단하신데. 오늘 뭐 회식 한번 쏘셔야겠는데. 대단한 거요. 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차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다 끊어 먹거나. 천재예요, 천재. 천재가 아닌 게 날지 모르겠네요. 자, 그때 힘 빼시면서 이제 살살. 아, 이건 제가 놀랄 정도인데. 자, 그때 힘 빼시면서 이 손을 전체적으로 힘 빼고 돌려보세요. 힘 빼고 이 손이 중심이 돼서 손가락 끝으로만 살짝 이렇게 잡아 두 개. 그리고 잡아주면은 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장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돈을 벌써 다 받았으니. 자신 있으면 이제 더 얇게 만들면 돼. 얇게 높게. 아니 기억나요? 안 기억죠. 됐죠? 자, 이번에는 손을 이쪽에 반대로 팔꿈치 이쪽에 대시고 그렇죠? 위에를 잡으시고 잡으시고 그 중간을 잡으세요. 중간 잡고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이거를 앞으로 살짝 숙여주면 밑에 더 밑에 숙여주면 후기 밑으로 저절로 내려가요. 연습해보세요. 살살 누르고 있으면은 너무 누르지 마시고 살살 누르고 있으면 앞쪽으로 살살 밀으세요. 그렇죠. 살살 밀고만 있으면은 앞쪽으로 미세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밑 누르지 말고 앞쪽으로 미세요. 왼손은 팔꿈치를 여기 대셔야 돼요. 고정하고 이건 다 고정이고 눌러만 두면은 이게 빠듯하게 내려가요. 그렇죠?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이거 또 손을 한 번 더 밑으로 내리시고 똑같은 원리로 좀 낮추고 오세요. 금방 배우시는 거예요. 이런 천재가 있어. 쉬운데. 아 정말이에요. 네. 재밌죠? 낮아지니까.
더 낮춰보세요. 손이 더 하나가 더 내려가고. 네.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손바닥 좀 피시고. 네. 위에도 좀 피시고 손바닥으로 눌러주시면 앞쪽으로 누르세요. 앞쪽으로 누르세요. 앞으로 밀으세요. 앞으로. 오른손이 앞으로 밀면 돼요. 그래놓고 이제 딱 또 위에를 누르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처음에 힘 빼면서 위에를 두 손으로 위에를 잡고 이 상태에서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 잡고 누른 다음에 이 손가락 꼽아서 또 이렇게 잡아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볼이 나지? 나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시 올려보세요.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올려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물을 발라주세요. 손가락으로 호흡을 파셔야 돼. 예, 좋아요. 밀면서 호흡하면은 저절로 올라가요. 얇아지면서. 그리고 위에를 이제 마무리할 때는 힘 빼고 눌러주세요. 한번. 네, 그냥 힘 쫙 빼세요. 두 손 다. 탁 놓으세요. 네, 누르지 마시고 탁 놓으시라고. 아시겠죠? 자, 다시 더 얇게 계속 해보세요. 이렇게 손톱이 있으시죠? 오른손으로 밀고, 왼손 손가락으로 당기고. 아, 이제 속도감까지 생기셨어. 자, 끝에서 힘 빼시고 또 눌러주시고 살짝.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네. 엄지손가락으로 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빤빤해져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많이 빠져요. 다시 또 한 번 더 얇게.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아, 좋아요. 또 해. 잘 나왔어. 힘들어요? 그렇게 못해요. 엄청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부선생님, 대단하죠? 할 말이 없어요. 쉬시게요. 쉬었다 하세요. 자, 또 물레 해보실 분?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얼른 씻고 와서 가르쳐 주세요. 예. 예. 앉으셔가지고 물을 붙이세요. 이 흙물을 발라도 돼요. 자, 왼손 그렇죠. 대고 요 손 네. 페달을 밟으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여기다 대시고 발이나 네. 갈비뼈에 대시고 요걸로 앞으로 요걸로 앞을 미는 거예요. 네, 앞으로 밀고, 요거는 끝으로는 땡겨요. 이건 밀고, 이건 땡기고. 예, 네, 요거는 밀고. 자, 해보세요. 좀 더 낮게. 같은 높이로. 예. 네. 밟으세요. 자, 밀고. 이거는 밀고. 밀고, 왼손가락은 땡기고. 미세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손가락 끝으로 땡기세요. 밀고 땡기고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파요. 꿈을 밀고 파요. 하고 끝에서 힘을 빼세요. 이제 빼고 요 손가락 끝으로 딱 누르고 있어요. 그대로 한 번 누르고 있어요. 손을 살짝 빼세요. 아시겠죠? 혼자 해보세요. 이제 손가락 끝으로 당기세요. 같이 올라가세요. 같은 높이로. 같은 높이로. 그렇죠. 힘이 파질 정도로 손가락으로 당기면 돼요. 아,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힘을 살살 빼세요. 이제. 빼고 한뒤로 그렇죠. 한동안 있으세요. 딱 수평, 흙이 수평이 될 때까지 한동안 꾹 눌러요. 네, 눌러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 탁 뛰세요. 그렇죠. 자, 좀 더 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아니, 더 얇게 만들어보세요. 네, 손은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이렇게 홈파면서 천천히 올라가세요. 밀면서 홈파면서 천천히 올라가세요. 같이 천천히 올라가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거기서 이제 힘을 살살 빼시면서 살살 빼시면서 엄지로 꾹 눌러요. 그래서 수평 될 때까지 오케이 뛰시고. 야, 여기 천재들 많네. 네? 아니 뭐 이래식 도대체. 아니 뭐 한 번만 가르쳐주면 가네. 예, 다시 더 얇게 이제. 얇게 여기서부터 홈을 좀 파세요. 예. 밀면서.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올라가십니다. 아주 좋아요. 천천히 올라가십니다. 손가락에 힘만 들어가면 돼요. 저절로 이게 얇아져요. 그냥 손가락에 힘을 주세요. 아주 좋아요. 그대로 올라가요. 홈이 파일 정도로 손가락 끝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올라가요. 조금 더 빨리 돌려드려요. 살짝만. 손가락 홈 파일 정도로. 아, 힘 빼고 엄지손가락을 돌려주세요. 마무리. 이뻐졌죠? 또 해보세요. 얇아질, 더 얇아질 때까지 할수록 반복하는 거예요. 아, 이걸 좀 못해야 뒤에서 잡아주는데 너무 잘하니까 뭐 영화 찍을 일이 없네. 에? 그래요? 일부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꿈만 파두면 저절로 얇아져요. 좋아요. 천천히 올라가시고. 손가락 끝에 힘만 들어가면 얇아져요. 이제 힘 천천히 빼시고. 이제 손가락으로 마무리하시고. 아, 두 손으로 마무리하시고. 네, 안 움직이게. 두 상태에서 꾹 눌러주면 손가락 안에서, 손 안에서, 네. 크기 모양이 딱 잡혀 손 모양도 됐어요. 아시겠죠? 뭐 해보세요. 예. 높아질수록 실력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아주 좀 잘 빠셨어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홈이 보일 정도로 파줘야 힘이 덜 들어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손가락만 힘 주시면 돼요. 끝에는 두 손으로 마무리, 두 손으로 꽉 잡아서 꽉 잡지 마시고 흙이 돌 정도로 해서 눌러만 주시면 돼요. 좋아요. 네. 하지 마시고 수평. 그렇죠. 천천히 힘을 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손 힘 빼면서 딱 손을 끼면 돼요. 그렇죠. 예, 네. 조금 올라왔어요. 자, 더 과감하게 입어요.
손가락만 더 과감해지면은 여기만 예, 요 특히 요 세 개 요 부분만 과감해지면은 어깨가 확 얇아져. 느껴지죠 파이는. 그래서 위로 올려요. 천천히. 마무리할 때 자연스럽게 쉽죠? 많이 높아졌어요. 다시 자, 더 과감하게 해보세요. 속도도 조금 하면서 이제 네, 물 쫙 묻히시고 네. 다리요 좀 거꾸로 엎을 정도 다음 주에 예, 오늘은 못 붙이죠. 두 손이 사이가 좁아지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 좋아요. 아, 잘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한 번 더 손끝을. 그 손 사이를 살짝 좁히면은 얇아지죠. 마무리하시고 힘 빼면서 마무리하시고 꾹 눌러줬다가 한동안 꾹 눌러주면은 이게 수정이 되죠. 기울진 않고 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힘을 더. 네, 자, 물 묻히시고. 과감하고. 이 두 손 사이를 조금 더 좁히면서, 네, 처음부터 하지 말고, 돌아가다가 내빠뜨려. 자, 이제 좁혀보세요. 두 손 사이를 더 좁혀보세요. 퐁 파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느낌이 올 거예요. 더 좁히세요. 두. 사이를 홈하면서 얇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 그건 눌러야지 네 마무리하시고 네, 이제는 더 과감하게 속도를 조금 더 높이시고 네, 그 정도 속도로 아시겠죠? 처음에 천천히 하다가 속도를 높이세요. 됐어요. 낮추고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가죠. 속도가 또 빨라져요. 마음껏 두께를 한번 던져보세요. 이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세요. 힘이 들죠. 손가락 힘 넣어주시고 손가락 힘 넣어주시고 선생님도 이 정도는 못해요. 아래 꼬박 똑같은 높이로 쉽지 않아요. 마무리할 때는 마무리할 때 돌려보세요. 마무리할 때는 그 손 사이로 딱 요 고정 있잖아요. 돌아가죠. 요걸로 요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저 누르고 있으면은 이때가 딱 나오죠.
잘했어 이제. 더 얇게 해보실래요? 괜찮아. 천천히 올라가세요. 더 열면서 과감하게. 아주 좋아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느낌 그대로. 네, 아주 좋아요. 느껴질 거예요. 끝에 하시면 돼요. 조금 끝에 하시면서 손가락 끝으로만. 이번에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그 손 바로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눌러줘요. 그렇죠. 힘내라고 했을 때 끊어질까 봐. 근데 이게 느껴지죠? 한번 봐요. 내려오면 이제 또 누가 오겠어요. 아주 좋아요. 그대로 올라가시면 이 힘 그대로. 위 그대로 올라가세요. 손가락 힘만 넣어주세요. 그대로 올라가세요. 천천히 손가락 힘만 넣어주세요. 아주 좋아요. 손을 잡고 살아. 됐어요. 집에 가셔서 저녁 좀 고기 좀 드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영화 출연하실 분.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대시고 이걸 미는 거예요. 밀고, 네. 요거는 손가락 끝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건 밀고, 당기고, 네. 물을 묻히세요. 잠깐만요. 내릴 때는 반대로 이 손은 당기는데 이 손이 고정이 됩니다. 이걸 앞으로 밀고.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왼손 무릎에 고정하시고 오른손 이 손가락 페달을 밟아보세요. 이건 밀고 이건 당기는 거예요. 이 손가락 끝으로 당기는 거예요. 높은 위에 손가락 올려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돌아가세요. 손가락 끝으로 됐죠? 엄지손으로 이렇게 약간 눌러주세요. 가운데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그대로 상태에서 꽉 눌러주세요. 엄지손으로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여기를 손은 띄우고 구멍을 파지 마시고 돌려보세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발라주시고 제가 방금 다시 자 밑에 아니 밑에부터 다시 자 제일 바닥 딱 계세요. 대고 굴리세요. 이제 네. 그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 손가락 보세요. 그렇죠. 손도 손가락 힘 빼시고 파요. 띄워서 파세요. 자, 구멍을 이걸 붙여서 파면 힘들고 이렇게 볼을 내세요. 구멍을 아니 여기 이 손가락에 빼세요. 이 손가락에 이걸 붙여서 하는 마시고 약간 이렇게 네, 볼을 내세요. 돌려보세요. 밀고 땡기고 그러면서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봐.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쫙 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쫙 펴세요. 그렇죠. 그렇죠. 쫙 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만드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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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자, 보세요. 중요해요. 이 다리가 다음 주에 다는데 이걸 말릴 거예요. 지금은 바로 붙였었죠? 그러면 이 다리도 말라야 되거든요. 다리를 붙이지 말고 만들어서 안에 넣어놓으세요. 그럼 같이 마르겠죠. 또 수축률이 같아서 다음에 흙걸로 붙였을 때 떨어질 확률이 작다는 거죠. 금갈 확률이. 자, 오늘 일정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17일이죠? 자, 다음 주에 이거를 갖고 가게 돼요. 그쵸? 24일인가요? 다음 주에 가져가면은 요거를 초벌을 해서 5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시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도 오늘 만들어서 오늘 완성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시간 보세요. 자,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오늘 완성시키세요. 덮지 않고 말릴 거니까, 예, 네, 다리까지. 다리요? 자, 얼굴을 어디다 두느냐, 얼굴을. 어디다 두실 거예요, 얼굴을. 옆에서 보잖아요. 편하신 데다가, 그러면 편한 데다가 다리를 하나 갈고서 삼각형을 만드세요. 다리를 하나 갈고. 아니면 다리 두 개를 정하고 다리 하나를 붙이실 거예요. 그렇죠? 얼굴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냥 편하게 여기다 다리 하나 다시고, 여기 다리 하나 다시고, 여기 양쪽에. 자, 5시에 완성이 돼야 돼요. 다리 안 붙이고 다리를 안에 넣어놓으세요. 넣어놓고 자기 좋아하고 이름 써놓으시고. 네? 이제 쉽죠. 쌓기만 하면 돼요. 한 번씩만 말라주세요. 갖다 딱 붙이면 돼요. 멀어지게 하려면 조금씩 2mm씩 밖으로 나가야겠죠? 과감하게 피해놓고 그렇게 그렇죠? 밑에만 발라주시고 딱 붙이실 때 적도 만들어놨어. 바닥에 흔들만 붙여주시겠어요? 아, 너무 높게 안 해도 돼요. 일단 5시 반까지가 이제 완성도를 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공부 하실 분은 늦게 가셔도 돼요. 예. 다 하셨어요? 본래는 다음 주에도 해요. 예. 다음 주에는 또 시간이 될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오늘은 이거 마무리 하세요. 다음 주에도 본래 작업 할 거니까요. 바벨탑을 사시려고 어떤 거요? 박스 하나 따로 해서 스틸콜에다 담는 거예요. 박스 하나 아니에요. 잘 싸면 돼요. 신문지 청성대보다 더 이쁘게 싸셨네. 여기 잔스러워서 이거요.
조금 많이 들어가.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끝에 마무리는 벽돌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위에가 튼튼하겠죠? 아시겠죠? 네. 편하고 튼튼하고. 네. 여기 모서리도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런 분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수반도 모서리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수반이 있어요. 개성이죠, 이게. 까랗게 하시는 분이 있고, 지우게 하시는 분이 있고, 개성이 같고요. 어디서 배워보셨나? 아니에요? 대단한 센스를 어떻게 가져? 신기 이상한 사람들 많네. 아, 마무리하시고 가급적 이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여기 혹시 들리신 분은 시간을 좀 더 갖고 작업하시고 저기 갖다 놓는 게 아시죠? 늦게라도 하고 가셔도 돼요. 대신에 자리만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각은 네 개를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멍 안 뚫으셨네. 구멍에다가 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구멍 뚫고 갈라질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눈을 빼고. 이걸 만들고 싶어도 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판을 만들고 싶어도 저기 벌리면 안 되는 거 잘라야지 이거를 하면은 갈라져 모양은 그냥 판에서 만들어 놓고 질감을 주신 거예요? 질감? 아, 뭐 인한 데 있고 없는데 그런 거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꽃갱이 지나고 하는 거예요? 두 개 만드신 거예요? 아니, 능력 있으면 10개 만들어볼까요? 바닥, 물기가, 물기가.
다리 올려놓고 그리고 왔다 놓으시면 돼요. 검사 받고 강한 사람 일로 가져오세요. 갖다 놓으실 분 일로 오세요. 구멍 안 뚫으실 거예요? 나중에요? 말랐는데 안 덮을 거예요. 네, 지금 뚫으세요. 자, 요거를 여기다 뚫는 게 아니고 안에다가 아무튼 살짝 올려놓으세요. 여기는 오려서 붙여도 되니까 갖다 놓으세요. 자, 완성되신 분은 이리로 갖다 놓으세요. 아니, 그건 돈을 다 가져가세요. 다리를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물을 너무 구멍 가동질 할 때 물을 많이 주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신문지를 깔아주시면 갈라질 위험이 적어요. 자, 저쪽 왼쪽에 왼쪽으로 한 군데 다 갖다 놓으세요. 구멍 뚫었어요? 네, 됐습니다. 자, 바닥에 이름 쓰시고 바닥에 넣으라고. 이름 쓰시고 잊어버려요.
들어가서 왼쪽으로 쫙 놓으세요. 들어가서 왼쪽으로 쫙 놓으세요. 공부하실 분은 나머지 공부해도 되고 구멍 여기 확실하게 닫으면 물 없이 물 없이 다 준비해주세요. 날카로운데 자 확인 받으시고 갖다 놓으세요. 이름 이름 그럼 다리를 가운데 쓰세요. 가운데 넣으세요. 다리를 다리요? 왜 못해요? 만들어만 놓으라고? 네, 만들어만 놓으세요. 다음 주에 와서 어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놓으면 숟가락 붙이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숟가락 붙이면 안 돼요. 바닥 터치요. 그리고 신문지를 깔아줘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죠. 빼야죠. 이대로 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자. 식곤지로 물 꽉 짜요. 바닥 그 큰 부분을 네. 됐어요? 식물 스티로폼 어디 있어? 여기 하나 돌아다니고 가서 네 다리 붙이는 위치에 그대로 같이 말려야겠죠. 물이요? 그럼 버려야죠. 꽉 짜가지고 예요? 버려야죠. 버려야죠. 이거 다 찌그러져요. 잘못되면 이거 가져가면 돼요? 받침 받침 받침에 들어가서 간다고 해서 자리 청소만 잘하시면 돼요.